바깥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공. 살짝 훑고 지나갑니다. 연속 득점. 자, 길게 돌아갑니다. 자, 힘이 관건인데요. 마지막 쿠션 있나요? 반응. 네. 자, 지금 안 맞았는데 자네티 선수가 불만이 많아요. 네, 심판 보고 가까이 와서 봐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그럼하네요. 가서 정확히 봐야 됩니다. 정확히 보고 있어요 심판이. 그럼요. 예. 셀뱅크 공격. 서창훈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지금 키스가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두께를 썼는데 너무 두꺼웠어요. 물론 뒷길도 있었는데요. 키스가 정말 잘 도와줬어요. 자, 지금은 길게 돌아오는 곡도 볼 수 있었겠습니다만 인내심이 없었던 빨간 공이 그냥 득점하라고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은 밀어서 뺏겨치기로 회전이 정확합니다. 주문이 통했는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옆돌리기. 자, 지나가면서 확률을 높여줍니다. 득점. 걸렸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네. 득점. 원뱅크가 레일에 바짝 붙어 있어서 두께 조절을 많이 힘써야 되고 회전 조절도 힘써야 됩니다. 네, 정확하게 걸어쳤어요. 이런 부분은 야스퍼스 다운 득점이었는데요. 자, 코너 태웠습니다. 내려가는 공. 연속 득점. 네. 자, 야스퍼스 바깥으로 길게 구사합니다. 득점. 자, 후반전에는 큰 공타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야스퍼스 선수고요. 지금은 공을 꺼내려고 했는데 키스가 나면서 그 자리에 멈춰버렸어요. 네. 약간 많이 꺼냈으면 더 편했을 텐데. 자, 걸어치는 공 이번엔 길게 벗어납니다. 후반전 6이닝 연속 공타로 물러나는 루피 체넷입니다. 더블 쿠션 할 것 같습니다. 끄네요. 또 다시 끌어서 밖으로 돌립니다. 이 공 짧게 구사가 되면서 득점.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더블 쿠션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아까 했던 그런 멋진 샷이 잘 통했나 봐요. 다시 한번 멋진 볼 보여줬습니다. 오늘 자네티 선수의 손목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파워 보셨습니까? 깊숙하게 잘 집어넣었습니다. 저 요 손목의 힘이 그냥 일반 무슨 선수의 그런 손목의 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껴치기까지 길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역회전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불은 정말 감각에 의한 대단한 샷입니다. 지금 나머지 선수들이 모두 초크를 들고 기다릴 정도로 이거는 진짜 자기만의 지금 초감각적인 그런 볼이었어요. 그러나 이 공이 빠지네요.
이번 이닝 자네티 선수는 베스트 샷을 한 두세 개 정도는 남기고 공격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연달아 두 번을 성공했습니다. 와, 저렇게 쉬면서 짧게 각도를 형성하는, 그것도 예. 상단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휘어지는 네. 움직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공이 휘어지면서 옆으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점점 짧아지는 이 공. 네. 큐를 들어서 마세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득점도 됐고요. 심지어 이번 마세는 본인의 공이 레일에 붙어있던 게 아니라 테이블 한복판에 떠 있었잖아요. 자세도 잘 안 나왔는데 정확하게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 리버스 공격 횡단. 아, 이 적구의 위치가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달아 어려운 공을 받고 있고요. 체넷 선수 후반전 무득점 7이닝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 돌리기 길게. 네, 정확합니다. 뭐 자네티 선수가 압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10분. 야스퍼스 체넷과의 간격을 벌려주기만 하면 2차 패자 부활전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바깥으로 돌아서 네, 좋아요. 한 점 만들어줍니다. 길게 야스퍼스의 표정이 이 공의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회전도 있고요. 자, 아, 이 공을 빼냈어요. 사이로 빼냈습니다. 자, 짧게 떨어지는 공 들어갑니다. 아, 원하지 않은 두께가 나왔습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는데 행운이 따라줬어요. 자, 끝까지 신중하게 밀어냈던 야스퍼스. 여기서 원하는 두께가 안 맞고 두껍게 맞았는데 코너를 돌면서 짧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행운이 과연 판도를 어떻게 바꿀 건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3뱅크 정확합니다. 이제 역전 2위로 올라서는 디가스퍼스입니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야스퍼스와 한 큐차, 그리고 뒤쪽에 야스퍼스가 있기 때문에 역전한 이후에 디펜스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서창훈 선수입니다. 남은 시간은 3분 50초. 집중해야 됩니다. 자, 미껴치기 키스 빠졌고요. 올라가는 득점. 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다시 야스퍼스를 역전했습니다. 야스퍼스를 탈락시킬 수 있는 선수 서창훈. 자, 잘 조정합니다. 밖으로 대회전 갑니다. 자, 점점 짧아져야 하는데 이 공이 길게 벗어납니다. 원뱅크 네. 넣어치기 성공. 다시 한 교차. 자, 코너를 태우면서 밖으로 돌아서 내려갑니다. 곧게 서서 내려오는 공 들어갔어요. 득점. 이렇게 되면 야스퍼스가 이 경기를 여기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이 공이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공이 아직도 구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결국은 세계 랭킹 1, 2위의 선수들이 패자 부활에 성공하면서 2차 패자 부활전으로 진출합니다. 마르코 자네티가 109점으로 1위, 디가스퍼스 선수 전반전에 아웃이 됐습니다만 결국에는 후반전 역시 세계 랭킹 1위다운 저력을 보여주면서 2차 패자 부활전 내일 있을 경기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